우리의 self-worth, 자아 가치를 손상시키게끔 하죠.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결국 뭐예요? 마음을 즐겁게 하려는 것이 결국은 뭐다? 이게 짐이 돼. 짐이 돼서 어떻게 된다고? 우리의 삶을 저장 잡혀서 극한까지 물고 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우리의 자아, 그 과정에서 자아가 손상이 되는 거야. 자아 파괴. 파괴는 뭔가? 자아 손상. 자아를 잃게 되는 것이. 남들 기분 좋게 하려다가 내 자아를 잃게 되는 거야. 그렇죠? 피플 플레이징,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은요, 이렇게 되겠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은요, is opposite, 반대 부분이야. 어떤 반대 부분이야? of the self-sabotaging behavior, 자기 태만한 행동의 반대 부분이야. coming from, 이 자기 태만한 행동은 어디서 오는 건데? the thought that, 이런 생각에서 오는 거죠. others should make you happy, 남들이 너를 행복하게 해야 돼 라는 생각. 내가 왜 저런 기분 좋게? 남들이 나를 기분 좋게 해야지? 라는 이런 자기 태만의 생각에 반대되는 게 남을 기쁘게 하는 거다. 별거 없죠? 어려운 거죠. 남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에 반대되는 생각이 내가 남을 기쁘게 하는 거다. If you behave that your job in life is to make others happy or at least to impress them, 그렇다면 네가 믿는다면, 네가 이렇게 생각해, 네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일이, 인생에서의 네 일이 남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야. 또는 적어서 남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 거야. 내가 태어나서 사는 것도 남에게 행복을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you suffer. 너는 suffer from 뭔가 고통받아죠. 너는 고통받는 거야. The act, 그 태도부터. 그 태도가 어떤 태도와 행동으로부터. Always trying to, 항상 노력하는 거를 please, 남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걸로부터 너는 고통을 받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고통이래, 고통. 남들 기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결론은 이제 거의 끝나는 것 같죠, 지금 보면. 남들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너 스스로를 찾고 네가 정말 좋아하는 거 사랑받으려고 해라. 자꾸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누가 생각해봐. 이런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이제 결론은 빨리빨리 가는 거야, 이제. If manage at first, 처음에 you do not accomplish, 네가 성취하지 못한다면 this, 이것을, 이것이 가리키는 거야? 남들을 기쁘게 하는 거죠. 남들이 기쁘게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you try longer and harder, 너는 더 오래, 더 열심히 하게 돼. 그지? 중독되던가, 남 기쁘게 하는 것도 중독이다가, 그지? Then 그리고 나서 if you get unsatisfactory responses, 야. 그리고 네가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받아. 너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막 했었는데 불만족스러운 경우. 그럼 어떻다고? You become frustrated. 넌 좌절되고, and even depressed. 심지어 우울해지니까. 그죠? You shoulder the negative emotions of others as if you are able to flip the inner switch that is under their control. 그죠? 계속 같은 얘기인데, 표현만 다르게 하고 있지? Shoulder가 무슨 뜻? Shoulder가 무슨 뜻? Shoulder 어깨잖아, 지금. 근데 여기서 지금 동사 자리잖아. 그럼 숄더가 동사로 뭔 뜻일까? 어깨에 찌꺼지다 이런 얘기합니다. 아까 버든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뜻이겠죠. 그렇게 유추될 수밖에 없잖아. 너는 숄더한테 더 네가티브인 거잖아. 그 부정적인 감정을 네가 어깨에 짊어지게 됩니다. 왜? 남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네가 짊어진 거야. As if 문득 마치 뭐처럼 You are able to, 네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플립한 거야. 플립하면 툭 쳐지는 거지. 뭐를? The inner switch면 내면의 스위치야. 누구 어떤 거냐면 that is under their control.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내면의 스위치를 네가 킬 수 있는 것처럼, 킬 수 없는데 그런 것처럼 남들의 부정적인 감정까지 네가 떠맡게 되는 거야. 네, 네 통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The inability, 그래서 the inability, 능력이 없으면 to control the act, 그 태도를 컨트롤할 수 없는 거야. 그 태도와 행동은 뭐예요? 남들의 행동과 태도를 내가 선출할 수 없는 거지.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러니? 우리 엄마 아빠가 잘 하시는 일이지.
야 이거 들었지?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씨, 아니 씨 진짜 공도 안 하고 맨날 씨 진짜 맨날 이러면서 그럼 무슨 뭐라고? 그 inability는 is enough 충분합니다. 뭐 하기 좋네? to drive 뭐를? a people pleaser insane insane 분들 그 광기 어 그렇지 정신 나가 제정신이 아니야 주연 sane 하면 제정신이 insane 정신이 나가 주연 나가 그래서 drive는 오형식 동사네 그럼 drive a people pleaser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insane 정신 나가게 몰아갑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남들의 태도를 네가 어쩔 수 없는 것 이것이 결국은 뭐 하기에 충분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사람을 정신 나가게 하는데 충분하다 The need to 그래서 그 필요성이 어떤 필요성이? To make people happy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그 필요성이 appears 뭐야? 보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여? selfless해 보일 수 있지. selfless 이타적인 거죠. 이타적인 조금 더 고급스러운 단어 안 보고 있어. 잠시 20초만 있어. 이타적인 거는 남을 이렇게 향하는 거지. 자꾸 남쪽으로 바꾸다 이게 뭐지? 알터가 있지. 그런 비슷하지. 알트리스트. 몰라? 스펠링은 좀 틀리네. 자, 봐봐. altruistic altruistic altruism altruistic altruistic selfless 이타적이야 감사 이거 잘 나온 단어지 altruistic 스펠링이 좀 그렇지 altruistic 이거 보면 되겠네 잘 보이게 이거 그렇지 altruistic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잘 나오니까 2학년, 3학년 되면 뭐 알트리스트로 나오지 뭐. 그러면은 자, 이기적인 뭐가 있을까요? 셀피시 쉬운 거 말고 셀피시 말고 자아가 뭐지? 자아가 영어로? 자신, 자아, 셀프 말고 이고지, 이고, 이고 알아? 이고가 자아야 아, 또 이고이스틱 하면 이게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야 이고이스틱 이게 이기적이야 이고이스틱 altruistic, egoistic 이거 같이 기억해주면 되겠어? 잘 넘어가는 건가? 조금 고급 단어 주제 알고 가야지 남들을 행복하게 만들려는 그런 필요성은요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요 destines a person to 자, 이거 to 전치사다 사람을 어디 쪽으로 운명짓죠? 어디 쪽으로? alive 삶으로 운명짓죠 그 삶인데 filled with 뭐로 가득찬? anxiety 근심과 and disappointment 실망감으로 가득찬 걸로 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을 위해서 남을 행복하게 하려는 사람이 남을 위한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 힘들게 만드는 거야 destination 뭐지? destination 목적지 destiny 운명 그래서 여기 수동태로 잘 써봐 be destined to something 이거 to 전치사야? 여기 destined a to 이잖아 여기 수동태로 써봐 be destined to 이거 수동태가 잘 나와 be destined to 뭐뭐 하게 될 운명이다 뭐뭐 하는 운명으로 지어지다 be destined to something 속으로 운명이 지어지다 이제 to 전치사라는 거 있지만 동사가 나오려면 doing하고 ing 나와야 돼요 요거 알면 요 destined a person to
되셨나요? 끝났죠? 어. 결국 그건 쉬웠었죠? 어렵지 않았죠? 그럼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문제 한번 가져볼까요? 어딨어? 5번 답은 뭐야? 3번? The risks of living as a people pleaser. 그렇지. 맞아.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삶의 위험성. 매니저블이 아니라 답은 unmanageable 또는 뭐라고? 감당할 수 없지 않은 뭐야? 아까 말하시지 그니까 왜 안 들어갔어? 그니까요 뭐였지? 어떻게 읽어? Overwhelming 압도하는 네? 압도하는 그 다음 18번 갈까요? 'Because plants are such marvelously adaptable creatures'라서 뭐냐? They can maximize their ability to survive and thrive in almost any condition. 뭐라네요? Thrive 번성하다. Prosper도 있죠? 아직 연결되죠? Prosper 번영하다. Proper는 적절한 이지. Proper는 적절한. Prosper는 번영하다. Thrive라는 동요야. Thrive 잘 나온다 말이야. 식물은요 그렇게도 어댑터블한 생명체라서 어댑터블 뭐야? 적응적인 적응이 되는 그런 생명체라서 they can maximize 그들은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들의 능력을 어떤 능력이야? to survive 생존하는 능력이야 그리고 번성하는 능력이야 in almost any condition 거의 어떤 상황이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극대화할 수 있어요 since 뭐 때문에? they must make their own food which requires light during photosynthesis they must have some sort of mechanism 이렇게 가네요 그죠? since는 because의 뜻이 맞죠? since가 before의 뜻이 맞나 확인하려고 그냥 쭉 빨리 한번 하는데요 자 그들은요 must make 만들어야 하네요 그들 자신의 음식을 만들어야 하면서 근데 그것이 뭐냐면 which requires 그것이 필요로 하죠 요구하죠 뭐 which가 그렇게 하는 거야? which에 선행하는 거야? food food인가? own food own food? 음식이 필요로 해? which? 아니지? 아픈 능력 전체지 아, 음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requires 요구하죠 필요라는 건데 뭐를 빛을 during photosynthesis photosynthesis 광합성 synthesis가 합성 photo가 들어간 거야? photo 하면 사진 하지만 photo는 광이야 광 빛이 없으면 안 찍잖아 광이야 되잖아 하고 photosynthesis 동안 빛을 필요로 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they must have some sort of mechanism 그들은요 어떤 종류의 그런 메커니즘을 가져야만 해요 그 메커니즘이 뭐냐면 to collect 수집할 메커니즘이야 그리고 check 가둬야만 해 빛을 수집하고 가둬야 돼 빛을 they need 그들이 필요한 즉 they need solar collector를 필요로 하죠 solar collector 여기까지 딱 읽으니까 뭐에 관한 얘기 같아? 식물, 식물의 뭐? 광합성, 광합성 하기 위해서 빛을 수집해야 돼. 오, 그림 잘 그려. 나뭇잎에서, 그지? 여기 빛을 나뭇잎에서 여기 뭐 필요해 그럼? 엽록소, 엽록체 뭐 이런 거 안 있어? 그런 얘기로 가지 않으니까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솔라 컬렉터가 나왔기 때문에 염록체 얘기까지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When man-made solar collectors are positioned on the roofs of buildings, they are positioned such that they face the direction. 이렇게 되네요. 지금 식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man-made solar collector가 나왔어. 그지? 여기 왜 있어? 두 개의 공통점을 그렇지! 광합성 하는 데 있어서 이, 아마 염록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거 얘기하면 니네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살짝
인간이 만든 이것도 이런 식이다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니네가 독해할 때는 이 부분을 뛰어넘어도 되겠지. 그잖아. 딱 보니까 아 이거 이해를 독해하려고 하는 거네. 그럼 그 다음 문장으로 빨리 넘어가세요. 자, 우리를 한번 보자. 웬 맨메이드 솔라 컬렉터들이 앞 포지션 누구야? 위치될 때 오늘 루프 업빌딩 건물의 지붕 위에 위치될 때 they are position 그들은 또 위치되어 있는데요. such that 그렇게 어떻게? they face the direction 그들이 방향을 보게끔 such that 문득 자, such that은 so that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such that 뭐야? so that 문득 콤마 없이 so that 문득 뭐뭐? 하도 하기 위해서보다 하도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때보다 뭐뭐 하도록이라고 해석할 때 더 실수가 없어지고 더 해석이 잘 될 때가 많아요. 뭐 하도록? 그들이 방향을 보도록. From which 그리고 그 방향으로부터 이렇게 되겠지. 그 방향으로부터 they can collect 그들이 수집할 수 있어. The most light possible 가능한 가장 많은 빛을 수집할 수 있는 그 방향을 볼 수 있게 되죠. Usually they are positioned 계속 man-made solar collector를 얘기하네요. 그들은요 위치되어 있는데요 facing south 그죠 남쪽을 보기로 그지 햇볕을 많이 받으려면 남쪽을 봐야겠죠. So that 나왔다 so that 썼을 때 갖다 보면 뭐뭐 하도 they can collect light 그들이 빛을 수집할 수 있답니다. 올해 이거 바로 좋은 as the sun moves from east to west across the south sky 그지 as는 여기서 비코리아의 뜻이고 태양이 움직이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across the south sky 남쪽 하늘을 가로질러 그러니까 남쪽에 보이죠. The positions are usually fixed 그 위치는 일반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Elaborate systems may be electrically controlled to move with the sun facing southeast in morning hours 야. 계속 맨메이드 솔라 컬렉터 얘기가 계속 가네. 그죠?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일레브레이 중요한 단어죠? 정교한 세련된 시스템들은요 아마도 전기적으로 통제될 수 있대요. 특무 움직이도록 윈더썸 태양과 함께 움직이도록 이렇게 통제도 된대요. 페이싱 아주 보면 분석으로 올바? South East 남동쪽으로 돼요. In the morning hours 아침 시간에는 남동쪽으로 오고 and slowly 천천히 moving to 분사 분야에서 위에서 facing and slowly moving 분사야 ing로 가야지 그냥 ing로 moving to face southwest 이제 남서쪽으로 오게 as the day progresses 하루가 지나가면 따라 이렇게 하루가 가득 그죠? 태양 전지판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같이 태양과 같이 움직이는 거지 더 비싸겠다 그지? 우리 하늘에 보면 인공위성도 있잖아. 인공위성 중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위에 계속 떠 있는 인공위성이 있고 이게 계속 이렇게 다른 나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있는 인공위성 있죠. 어떤 게 더 비싸요? 계속 움직이는 게 비싸죠. 계속 움직이는 게 비싸죠. 아니죠. 지구는 자전을 하죠. 예. 가만히 있는 거면 지구가 돌기 때문에 자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는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동하는 게 비싼 거지. 우리의 자전거 똑같이 같이 움직이는데 그게 비싼 거지. 우리의 눈에 볼 때는 계속 이렇게 있는 무지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 힘 한 번 주면 등속 운동합니다. 근데 그거를 맞추는 게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 한번 쌓아놓고 궤도에 놓는 거 하고 그 궤도에 맞춰서 계속 시간대에 맞춰서 우리 위에 계속 떠있는 거 하고 내가 난 정확하게 모르겠어. 내가 계속 둘지 안 돼요. 그 중력대. 그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궤도를 어느 정도 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나 진짜. 그렇다고 근데 모르겠어. 중력 때문에 갔다 갔다 올랐다 똑같이 된 거예요. 계속 이렇게 가슴 계속 돈다고. 네. 갔다 갔다 올랐다. 오히려 계속 이동하려면 계속해서 힘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둘 다 그렇게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괜한 얘기를 했구나. 괜한 얘기를 했는데 머리가 아 괜히 좀 보지 않은 척했다가 아이씨 여기 전문가들 있었네. 아이씨 미안해. 아니 지금 태양판이 이거 태양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갑자기 인공위성 내가 좀 보지 않았다고 아이씨 미안해. 아이씨, 내가 잘 몰랐어.
짜다. 여기까지 갔죠? 어,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움직인데요. 그다음 이거 뭐니? 그라스네? 그라나. 염력자 속에 있는 그라나죠? 그 그라나하고 뭐 틸라코이드 있고 뭐 스트로마, 그라나 스트로마 뭐 이런 거 있죠? 아, 그것도 잘 모르세요? 아, 이쪽을 조금 무시지. 알았어요. 여기 식물에 이파리 안에 염록체가 있는데 염록체 안에 그라나가 있고 스트롬 그 뭐 그라나가 이렇게 칭칭 있는 것 같아요. 뭐라 스트로마라고 그러나? 뭐 이렇게 내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까먹었다. 자, 그라나는 인플랜트 식물에 있는 식물 세포에 있는 그라나는 움직인대요. Much like the electrically controlled 되는 솔라 패널처럼 움직인대. 이 얘기 하려고 여태까지 얘기했네. 식물 이파리에 있는 그라나가 태양 전지판처럼 태양 따라서 움직이네. 그지? 오리엔팅도 분사법이죠. 오리엔팅이 뭐야? 방향을 제시하면서, 방향을 향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어디 쪽으로 뭐 하기 위해서? To maximize, 극대화하기 위해서. Like pleasure in shade이죠? Shade area를 쓰여서. Shade area가 뭐야? 쉐이드가 그늘이잖아. 쉐이드를 그늘진 지역에서 빛을 빛의 수집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쪽 방향으로 튼대요. And go to minimize 한대요. 뭐를요? Like 빛의 컬렉션을요. In bright sunny areas는 밝은 태양빛이 있는 데서는 극소화하는 거죠. 너무 많은 타니까 그런가? Leaves of trees. 그래서 나무 이파리들은요. Which are growing 자라는 on the 언더 아우터모스죠. 가장 바깥에 나뭇가지 가장 바깥에서 자라는 그러한 나무의 식물들은요 거기서 light is abundant. abundant 중요한 단어죠. 풍부한 빛, 풍부한 그런 가지의 가지의 젤 얘가 햇볕을 많이 받을 테니까 가장 대리 얘죠. 아우터모스트 브랜치에 있는 나뭇가지들은요 have a morphology 같은데요. 이게 뭐야? 구조라고 밑에 되겠죠? design to 뭐 하도록 디자인 되겠어요? lesson 하게. lesson이야. lesson 뭐야? 줄이다죠. 거기 빈칸이죠. lesson 줄이도록 뭐를? the intensity. intensity는 강도죠. 세게. And 그리고 have 그라나 and 다음에 have 가 대체 어디야? 동사 어디 있어? have 여기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요. have 그라나 in vertical steps야. 그라나를 수직적인 스텝으로 만든다. 오케이? 여기 그림 찾아놨어요. 연목사 안에 이게 그라나거든요. 그라나들이 있는데 그라나가 이렇게 버티컬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럼 햇볕이 쬐면 얘가 갖고 요 밑에 있는 그라나는 조금 덜 받고 얘가 가려진대요. 그런데 쉐이디한 지역에서는 그라나가 옆으로 쫙 펴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내 추측컨대 그라나가 여기서 이렇게 일렬로 있으면 겉에 있는 이파리들은 왠지 좀 뚱뚱할 것 같지 않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애들은 얇게 펴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좀 얇을 것 같지 않냐? 그냥 생각이야. 뭘 사? 생각 형식 그렇다고 이렇게 생겨. 어디 안에 반면 interior leaves는 안에 있는 이파리들은요 그것이 뭐냐? Which receive only filtered light 그죠? 걸러진 빛만을 받는, 얘네들은요 may have grana 아마 그라나를 가질 수 있겠죠. 어떤 그라나야? Which are in horizontal stacks요. 여기 horizontal 위에 vertical 이런 것들이 지금 대칭으로 그려요. 아까 maximize, minimize 이런 식으로 대칭이 계속 구조를 하고 있어요. 끝났나요? 예. 그럼 결국은 뭐 얘기하려고 그런가? 식물의 광합성하는 과정으로 빛을 받아야 되는데 이 빛을 수집하려고 뭐가 작용해? 염력소 염력소 속에 있는 그라나에게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이 그라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거 보여주려고 맨메이드 솔라 컬렉터, 그죠? 솔라셀, 태양 전지파 그거 얘기를 한참 했어. 그래놓고 이거 하는 거야. 결국은 이거는 그라나 작동 원리, 그라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문이야. 그러니까 주제문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는 없겠지. 그냥 설명문이야. 그런 식으로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용은 어떻게 되겠지? 아, 답은? 2번? 7번의 답은? 1번 How plants clearly, cleverly collect light 이게 답이겠죠? 그 다음 8번은 lesson이 되겠고요. 그죠? 7번에 1번은 볼륨은 무슨 뜻이냐 보기? Not volume. Incentive is the key. Not volume. 무슨 뜻이야? 강도가 핵심이다. Not volume. 부피가 아니라. 그지? 양이 아니라.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있죠. 17강에 게이트웨이드 회전이네? 게이트웨이는 아니었냐, 설명? 네. 게이트웨이는 항상 안 하셨어? 요거 게이트웨이는 2019년도 수능문제거든? 근데 한번 보면 이거 안 어렵더라고. 별로 어렵지 않아. 30점. 거기 작년 쪽은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것도 한번 슬쩍 한번 보세요. 그리고 17강에 1번, 3번 있지? 네. 1, 2, 3번 이거 푸셨죠? 네. 안 어렵죠? 한번 봐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줬어? 아니 아니지. 그거 얘들아 얘네 17강 문제 풀 때 있잖아. 어떻게 풀어? 얘네? 그 이건 틀릴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많이 틀려서 내가 지금 깜짝 놀랐어. 잠깐만. 이거 설명만 간단히 할게. 선생님. 어. 저 로이 쌤이랑 상담하고 바로 학원 가야 돼. 그래 빨리 끝내줄게. 너 수업 때문에 저기 그 얘기하려고 그러지? 이거... 수업 시간 때문에 그런가? 아, 네, 그거 로이 쌤이에요. 가지마. 사람이 너무 적어. 얘들아, 이거 문제 풀 때는 A를 딱 읽잖아. 네. 그 다음에 얘는 PCD 다 읽어? 네. 여기를 읽고 그 다음에 B 앞부분을 딱 읽어봐. 한 문장. 그럼 여기서 이로 가는 게 대부분 어색할 때가 제일 많아. 그럼 C 앞부분을 넘어가야지. 그리고 D 앞부분. 그래서 C에서 시작이 되는 건가? D에서 시작이 되는 건가? 이거 생각하고 해야 되잖아. 그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 근데 왜 이렇게 다 틀렸지? 순서를? 요건가? 아니, 왜? 17번이 1번? 아니, 맞아. 1번에 뭐 말이야? 1회고 2회고 2회고 5회가? 아, 이거 2번 틀렸네. 2번을 틀렸었어? 아, 지친다고? 2번 틀렸네. 다 오버려. 자, 숙제는요, 17강 그 몇 개 안 되니까. 너무 많은데? 17강 다 읽어요. 너무, 이거 장군이야. 한번 보고 오늘 숙제가 이거 하나였는데. 아 진짜? 이거 봤는데 제 워크북 들어가잖아요. 저 워크북 다 했어요. 네? 그 그때 그 그건 아 그 그래요. 어. 워크북은 어디 있어? 아 워크북 있었구나. 워크북 오늘 설명을 안 해도 되냐? 이거는 그냥 그때 했던 거지. 네. 워크북 채점아 확인 안 했네. 15분 다 해주셨어. 다 하셨어? 네. 잘했지? 예. 오케이. 좋았어. 잘했어. 워크북은 16강 오늘 16강 끝났잖아. 네. 16강 다음에 힘들지네? 네. 너무 많네. 자격적이지. 이거 장문이잖아요. 응. 그러면 자 얘기해줄게. 자 먹자. 빨리 먹어야겠다. 예쁘지? 오늘은 9일. 야, 30분까지 맞냐? 시투어? 네, 시간 나고 맞아요. 8월 19일 리딩 제 녹화 뺄까요?